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상현입니다. 오늘 제가 탐정 컨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영상이냐? 바로 손카페 여직원들 왜 관두는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거짓말 탐지기 컨텐츠를 한다고 얼마 전에 영상에다가 남겨드렸습니다. 혹시 1년 동안 손카페에서 사내 연애가 일어나서 여자 직원들이 관두지 않았나? 저도 이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잘 지내셨죠? 겁나 싫어하는 표정이다 너네들. 과연 손카페 직원들은 사내 연애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진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씨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용서는 해드릴게요. 네? 사내 연애를 통해서 헤어져서 뭐 그분이 관뒀다던가. 우린 식구죠 형. 식구라고요? 가족이죠 거의. 알겠습니다. 식구끼리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올려보세요. 나는 단 한 번도 우리 손카페 여직원들한테 설렌 적이 없다. 없다. 네. 확실합니까? 네. 만약에 있으면 퇴사시켜도 됩니까? 없어요 일단. 확실합니까?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범인을 잡았습니다. 명찰 내놓으세요. 당신은 조만간에 퇴사자의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명을 잡았네요. 자, 여기다 손 좀 내주시고요. 얼마 전에 지연이가 퇴사를 했어요. 아, 네. 아쉽네요. 아쉬워요? 아니요. 사적으로 아쉬워요. 친구로서. 네, 알겠습니다. 여자 직원들이 자주 간두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남자 직원들과의 뭔가 썸이나 혹은 뭔가 이렇게 사내 연애가 돼서 그러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아니에요. 확실해요? 사내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아닙니다. 퇴사시켜도 되겠습니까? 네. 확실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손카페 직원들한테 단 한 번도 이성의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을 잡았습니다. 퇴사하십시오. 퇴사자의 벌칙 조만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세요. 승수씨 오세요. 승수씨. 승수님. 네. 1년 동안 되셨잖아요. 네 그럼요. 솔직히 1년 동안 많은 여자들이 지나갔어요. 우리 승수님은. 아 그쵸 그쵸. 그쵸. 마음에 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 그분들 중에서요? 어, 예. 아 네. 어 네? 아니. 알겠습니다. 네. 아니. 네. 있었구나. 아니 저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네. 봤던 여자분들에게 아, 네. 단 한 번도 이성의 마음 아, 이 여자하고 왠지 술 한잔 하면서 아, 맥주 한잔 기울이면서 아, 같은 시간을 조금 공유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없다? 아, 한두 번 보면 식구들인데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오! 아, 퍼펙트. 역시 네, 나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오세요. 손카페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본인이 입사하자마자 지금 여자 직원이 벌써 두 명이나 관뒀어요. 본인이 좀 어리잖아요. 누나 내 여자니까 이런 감정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솔직히 좀 별로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일단 한번 그래도 체크는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손 올려보시고요. 나는 손카페 노래 직원 혹 커피숍 직원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만약에 틀린 답이 나온다면 죽음의 짬뽕 교정시켜도 되겠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죠. 죽음의 짬뽕 먹으러 가자. 혹시 거기 한식이 있니? 은하밖에 없네. 은하야 그냥 뭐 궁금한 거 있어서 뭔가 뭔가요? 아니야 그 우리 가게에서 요즘에 네. 여자 직원들이 자주 관둬요. 네 그러긴 그래서 직원들이 그만두는데 왜 아니 궁금해서 혹시 저희 가게에서 뭔가 사내 연애 예? 왜냐면 여자 직원들이 많이 관뒀잖아요. 네. 혹시 은하 씨께서 잔소리를 했다던가 아 제가요? 오 예. 그만두신 분은 예. 혹시 뭔가 트러블이 있었다던가 아 제가 예. 네. 혹시 갈궜다던가 아, 네. 이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없으네요? 확실하죠. 이거 하면 나 욕 못 지켜볼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손카페 여직원들을 단 한 번도
갈군 적이 없다. 없죠.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럼요. 아,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떨려. 오, 역시. 역시 내 딸이에요. 역시 내 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다현이는 갈궜습니다. 제가 봤어요. 봤다고요? 예, 봤어요. 저도 봤는데. 아, 봤어요? 뭘요? 사장님이 갈구는 걸 봤어요. 아, 제가 갈구는 걸 봤다고요? 제가 누구를 갈궈서 퇴사를 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러면 네. 사장님 안 해보셨죠? 가시죠. 아, 물어보세요. 마음껏 물어보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아, 제가 뭐... 아, 저는 클린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깔끔한 사람은 없어요. 나는 네. 단 한 번도 감정적으로 없어요. 갈군 여직원이 있다. 그래서 그만둔 여직원이 있다. 없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예, 없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누굴 갈굽니까? 이거 참으면 봐주는 겁니까? 그러면 네. 온 감정으로 네. 한번 어떻게 이렇게 접혀가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여직원이 그만둔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 저는 무성욕자입니다. 무성욕자. 성욕이 없어요. 저는 진짜로 나이가 들면서 야동도 보지 않았고 저는 무성욕자입니다. 저는 성욕자 나셨어. 구독, 좋아요, 댓글, 이메일, 알람 설정하시고 30만원짜리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 에어팟, 문화상품권, 구글 기프티카드 싹 다 받아가세요.